아보카도다. 아, 나 아보카도 진짜 좋아하는데. 오, 진짜 싸. 이거 진짜 싼 거야, 오빠. 다섯 개 진짜 싼 거야. 어. 케일. 오, 어떻게 이렇게 크지? 케일도 좋아해? 오, 왜 이렇게 큰 거야? 오, 귀를 갈아도 되겠네. 우산 정도인데? 머리라도 다 사는 거 아니야? 어, 나 맛보면 너무 신나서. 진짜 오래 걸려. 나 다 봐야 돼. 아, 나 지금 여기서 이럴 때. 그렇지. 마트 갔을 때 저 너무 좋았어요. 제가 평소에 장을 되게 자주 봐요. 제가 마트를 가면 좀 위험한 게 호텔 갈 때마다 항상 한 시간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어, 낫또 좋아해? 낫또? 어, 나 낫또 진짜 좋아해. 아, 좋아해? 낫또 주먹밥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낫또 주먹밥? 나는 근데 낫또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진짜? 밥밖에 없으니까, 탄수화물이니까 콩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금치는 사실 이 뿌리를 보면은 신선도를 볼 수가 있거든? 얘가 좀 더 건강해. 진경씨 지기모. 좋아. 어, 브로콜리야, 브로콜리. 브로콜리 많이 먹어야 돼, 오빠. 브로콜리? 어, 왜냐면 브로콜리. 어, 지금 피곤한데? 아니야. 나 이제 시작했어. 어, 괜찮아. 나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도 되게 좋고. 아. 근데 이것도 다 먹어? 아니, 원래 먹을 땐 여기 잘라내는데, 이건 나중에 야채 육수 같은 거 만들 때 이거 써. 아, 참기름 이런 거. 항상 오빠 손목표를 봐야 돼. 진경씨 나이 때 저런 거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필수 지방산.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해야 돼. 좋아. 간장 자체가 이게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글루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타마리 간장이라고. 오, 글루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이제 아, 이런 게 있고 와, 이런 게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 여기선 진경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귀 안 들리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피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제 자신도 좀 피곤하게 됐고. 저거 정말 계속 남자들 잘 안 하는데. 요거트 좋아하지? 네, 나 이런 요거트들의 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 좋지 않아? 줘봐. 자, 공부해봅시다. 성분표를 한번 볼게요. 뭐 A 혼합제제, 글리세린, 칼슘 혼합제. 고등어 보면 얘가 국산이라서 약간 흐릿흐릿하고 한데, 노르웨이산이나 스윗산은 이 껍데기 무늬가 진짜 진해. 아. 거의 뭐 영양사 선생님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얘도 안전관리 인증 마크가 있고. 여기도 무농약. 아, 좋네요. 네, 선생님.